기획재정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신수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첫 번째 경기도 공공기관이 국회방지 경영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두 번째 안양의 BTS 시노선의 인덕원 정차 필요성과 세 번째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종 기업의 부패 관련 지수를 예방하고 이에 관계자간 뇌물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패방지 국제표준 시스템으로 이를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력에 도입하고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분야에 적용한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이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기적 인증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유지와 점검을 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인증이 유효하고 1년 단위로 사후 관리 심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개정하고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전사적 부패 방지 교육 훈련, 모니터 등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준법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면 경기도 공공기관 인증원의 부패 방지 및 공정 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 예방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가르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작년 6월 9일 제344회 정례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사유 발언을 통해 촉구화가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 철도 교통 요충지인 인덕원의 광역도 급행철도 GTX 신호선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이 인덕원에 정차한다면 인덕원역의 하루 이용 승객은 현재 5만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수도권 전철 4호선, 월탄선, 인동선, GTX 신호선 간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수원, 시흥, 강릉, 성남 등에 거주하는 철도 이용객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그려집니다. 또한 안양시도 추진 중인 인덕원 복합 환승센터와 연계하면 GTX 신호선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환승센터 건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 추진 등 사업 방식이 다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를 위해 지능형 화재 생명 지킴이 도입에 대한 정책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스포츠 화재는 사망 29명, 부상 36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지만 화재 진압 시 최적의 경로 파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능형 화재 생명 지킴이는 IoT 센서와 디지털 트윈을 통한 지능형 화재 관제 시스템을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3D 입체 기술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최적의 진압 및 구조 경로를 제시하며 실시간 인명 데이터를 송출하고 소방서에 즉각적인 데이터 공유를 통해 발화 지점을 파악하고 인명구조의 골든 타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할 거라 서로됩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재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